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바이보사는 자금 유동이 많은 가게를 털려고 하는데 그런 건 담배를 도매하는 시장만 한 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답니다. 그 시장의 가게들은 크지는 않았답니다. 그냥 조그마한 가게 안에 이 담배 몇 갑을 올려놓고는 손님이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하면 이 뒤에 창고에서 대량의 현금으로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죠. 그 하루 유동 구매만 해도 몇십만 위엔, 즉 한화로 몇천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바이보산이 작업 방식으로 보면 얘는 먼저 총과 탄약을 그 작업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먼저 묻어두었죠. 요번에도 먼저 그 묻어둘 곳을 찾아 그 담배 가게 부근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쓸만한 곳을 찾습니다. 네, 사실 전체 작업 과정에서도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힘들게 강도질 했는데 이 묻어둔 곳이 발견하기 쉬우면 죽 써서 개를 준 꼴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멀지 않은 한 길모퉁이에 도착합니다. 네, 그곳은 버려진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는데 이미 버린 지 오래됐는지 쓰레기가 그냥 차고 넘쳤답니다. 이 딱 봐도 빠른 시간 내에는 치울 기미가 안 보였죠. 오케이, 이곳으로 하자! 1996년 12월 15일 아침 6시였습니다. 바이버사는 자기 집 뒷산에 올라가 81-1 자동 소총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탄약들과 함께 한 낡은 주머니에 넣고 또 짐에 넣은 곳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그 주머니를 그 쓰레기 더미 밑에 쑥 넣어서 감춰놓은 다음 또 다시 한번 현장을 체크했답니다. 네, 이어 집에 먼저 돌아간 후 푹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996년 12월 16일 그는 엄청 뚱뚱한 이 검은색 다운 자켓을 입고는 이 머리에는 또 모자를 썼는데 척 내리면 코와 입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자였답니다. 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그 담배 가게로 가는 겁니다. 이어 그곳에 도착하자 아직 오픈 전이어서 맞은편 찻집에 먼저 앉아 있습니다. 척 앉아서 이 차 한 잔 마시며 이 바이어가 차를 타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차가 도착하면 그때 일어나 가서 뭐 총을 가져와도 시간은 충분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날은 또 이상하게도 이 가게 오픈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픈을 안 했답니다. 점심 12시가 돼도 오픈을 안 하자 이제 더는 앉아있지 못하죠. 네, 또 이럴 때 보통 사람이면 먼저 집에 돌아가서 뭐 다음날에 오겠죠. 또 다음날에도 안 되면 그 다음날에 올 수도 있는데 천하제일 배짱 바이보사는 달랐습니다. 제이부 저우콩이라고 이 큰 도적은 꽁탕을 안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목표를 즉시 다른 가게로 바꾸었답니다. 와, 이 휴업을 한 가게에서는 정말로 운 좋게도 이 사신을 비껴갈 수가 있었네요. 나중에 신문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간담이 선을 했을까요? 바이보산 이 사신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한 여사장 쉬구의 화가 그 먹잇감이 됩니다. 그녀는 그 당시 31살밖에 안 됐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바이보산이 눈에 든 거였습니다. 그때 손님한테서 몇만 위엔을 받게 되는 걸 그냥 딱 보게 된 거였죠. 빈몸으로 돌아가는 건 좀 그러니 저거라도 먹자! 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보사는 잽싸게 달려가 총을 찾아옵니다. 이 다운 자켓 안에 총을 꾸며 넣고는 그 가게 쪽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어 문을 빵! 하고 차고 들어가니 쥐구의 화가 지금 혼자서 돈을 세고 있었답니다. 야, 그 돈 다 이 주머니에 넣어라! 순간 쉬구의 화는 드라마나 영화가 떠올랐던지 이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면서 강도야 사람 살려! 라고 외쳤답니다. 아이고, 이 드라마나 영화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 그냥 가짜입니다. 바이보사는 원래 여자니까 뭐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이거 뭐 날 죽여줍쇼! 라고 소리치는 꼴이 되었죠. 바이보사는 책상 밑으로 쉬구의 화를 향해 팡팡 하고 두 방을 쏴댑니다. 그러자 그 총알이 면바로 머리통 정중앙에 맞아서 이 목을 꿰뚫어 나갔답니다. 당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돈을 챙겨 주머니에 넣고 이 척 메고 나갑니다. 네, 보통 또 이런 상황이면 다른 강도들은 그냥 총을 숨기고 이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곳으로 냅다 튀는 거죠. 하지만 바이보사는 역시 달랐답니다. 얘는 왼손에 돈주머니를 메고 이 오른손에는 돌격소총을 척 끼고 아주 그냥 태연자약하게 걸어서 나갔답니다. 명사수가 치명적인 81-1 자동소총을 얻었으니 두려울 게 없다 이거였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드라마나 영화가 아닙니다. 시퍼런 대낮에 이 명동 같은 번화가에서 이 돌격 소총을 쳐 끼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주위에서 이 녹색 유니폼이 나타납니다. 네, 한 경찰이 허리춤에서 총을 뽑으며 나오는 거였죠. 하지만 팡팡팡 하는 소리와 함께 또 맥없이 쓰러집니다. 네, 전에 56 반자동 소총 그 쓰레기와 달리 그냥 바로바로 명중됐대요. 경찰은 그 돌격 소총 3방을 맞자 그냥 뒤로 툭 튕겨나면서 즉사합니다. 이어 그게 진짜 총인 걸 알게 된 그 시민들은 꺄 소리 지르며 그냥 도망칩니다. 하지만 남자 두 명은 이 다리가 풀렸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놀라서 맛이 갔던지 그냥 빨보사는 멍에 쳐다봤답니다. 보게? 빨보사는 또 팡팡 하고 그 두 명이 다리와 또 오른쪽 어깨를 향해 쏘아댑니다. 네, 뭐 경찰처럼 위험한 것도 아니니 죽이기는 싫었던 거죠. 빨보사는 살인을 죽이는 뭐 사이코가 아니고 그나마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람을 죽입니다. 사이코 같았더라면 그때 그냥 다다다다다당 하고 그냥 행인들을 향해 날렸겠죠. 그 앞에 멍해했던 두 명의 남자가 이 총에 맞자 앞에 있던 행인들은 그냥 난리 났습니다. 막 다리가 풀린 놈들은 막 기어서 곁으로 도망치고 또 바지에 지린 놈들은 아예 그냥 누워서 죽은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다들 살겠다고 생쇼를 해댔으니 그 현장은 아주 그냥 가관이었겠죠. 순식간에 그 번화가는 사람이 다 사라집니다. 요 가만히 훔쳐보다가 총알을 맞을까봐 뭐 훔쳐보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빨보사는 그 범행 과정에서 한 번도 뛰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걸어서 사라졌답니다.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나중에 얘가 또 신강 위구르 자치주란 곳에서 그 범행한 사건은 더욱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 사건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 드리고요. 빨보사는 느슨하게 그 찜해놓은 쓰레기 더미로 갑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확인한 후 돈들을 그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고 그 쓰레기 더미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어 총과 탄약은 또 다른 방면에 쑥 집어넣는 거죠. 이어 모자를 벗어 공사장 현장 안에 버립니다. 입고 있었던 다운 자켓은 벗어서 뒤집어서 척 입으니 파랑색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전거를 타고 이 코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출발하는 거죠. 빨보사는 이어 집으로도 안 가고 치에중펀이 가게로 가서 이 일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얘는 이거 뭐 그렇게 큰일을 저지러 놓고도 아예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천하제일 배짱이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야 우리 가서 돈 좀 찾아오자 내 묻어둔 곳이 있다 라고 합니다. 시중퍼는 대뜸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는 따라 나섭니다. 빨보사는 또 그때 입었던 다운 자켓을 입고 출발합니다. 네, 왜냐면 이 다운 자켓에는 이 81-1 자동 소총을 숨길 수 있게 만들어 놨답니다. 시중펀이 또 밤을 새면서 그 옷에다가 매듭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였죠. 그 둘은 총과 돈을 숨겨놓은 곳에 도착하고 이 총을 품 안에 잘 감춥니다. 그리고는 이 돈주머니 등에 척 메고 갑니다. 그 모습은 그냥 평범한 부부로 보여 아무런 의심도 안 샀겠죠. 집에 돌아온 그들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싹 칩니다. 옅다 얼맨가 해봐라. 빨보사는 시중펀한테 멋있게 돈을 뿌려주고는 이 침대에 누워서 TV를 봅니다. 이어 시중펀은 이 돈을 샤샤샥 채워보더니 엄마야 이거 65,170위엔이나 된다. 어디서 이렇게 큰 돈 났을까? 라고 합니다. 이어 빨보사는 그 중에 5,000위엔을 척 빼서 어이 너 갖고 쓰고 싶은 데다 써라 라고 했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잔돈 170위에는 뭐 했을까요? 당연하게 그 돈으로 한상 거하게 차려놓고 한잔 했겠죠. 그렇게 그 둘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건배하고 있을 때 다른 한켠에서는 조상집이었죠. 또 경찰이 총 맞아 죽었고 길에서 행인 두 명이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순식간에 장애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쉬구의화는 젊은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이 머리에 총알이 관통되어 죽었으니 얼마나 원통했겠나요? 누가 걔보고 반항 안 해? 돈을 퍼뜩퍼뜩 내놓았다면 내가 걔를 왜 죽이겠니? 빨보사는 시중펀과 술 한잔 진하게 하면서 그 강도질환 과정을 쭉 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또 얘기하다가 그 감옥에서 이 망치로 두 명을 살해한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그러자 시중펀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자가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짜지 쇠지 짜거우 쇠거우라고 닭한테 시집가면 닭으로 사는 거고 개한테 시집가면 개로 사는 거였죠.
이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옵니다. 네, 바로 한국이 설날인데요. 또 묘하게도 우리도 이틀 뒤면 설날이 되잖아요. 네, 바로 24년 전이 오늘이었습니다. 바이보사는 시중펀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가서 이 설을 쉽니다. 우리 설이 지나면 저 사천에 가서 장사를 할게요. 한 몇 달은 집에 모으겠소. 아, 그리고 동생아, 이 5만 위에는 너가 잘 간직해야 된다. 일전 한 푼도 건드리지 말고 내가 이제 보내달라면 즉시 보내달라, 들었니? 네, 이어 그 둘은 정원 대보름, 즉 원소절까지 쉬게 되었답니다. 바이보사는 81-1 자동 소총과 모든 탄약들 그리고 만 위엔까지 챙기고 출발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신강 위구르 자치구였죠. 네, 제가 전에 얘기 드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치려고 출발하는 거죠.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기차를 탈 때 이 갖고 다니는 짐은 낱낱이 검사했지만 몸은 그냥 패스해줬답니다. 그러자 바이보사는 총과 탄약을 그냥 몸에 다 숨기고는 기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젠 바이보산이 사건들 중 전반전이 막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후반전이 시작하는데 그 사건은 더욱 짜릿합니다. 이때부터는 바이보산 사건이 제3호 인물 우즈밍이 등장합니다. 네, 우즈밍은 뭐 남은 사진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나중에 알 수 있는데요. 우린 그 드라마 중에 나왔던 우즈밍 사진으로 대신할게요. 그 실제 우즈밍은 이 배우보다 눈이 좀 더 컸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바이보산이 감옥에 있을 때는 뭐 왕옌칭처럼 큰 형님도 아니었고 활약도 별로 없었는데 이 우즈밍은 바이보산을 매우 숭배하고 매우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출러갈 때, 형님 밖에서 뭐 큰 거를 할 게 있으면 불러만 주십시오. 제가 형님을 위해서라면 개와 말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답니다. 네, 바로 그 우즈밍이 마침 그 신강 감옥이 경비를 서고 있었답니다. 웃기죠? 그 감옥에서 나온 놈한테 그 감옥이 경비를 맡기다뇨. 뭐 어찌됐든 그런 우즈밍을 찾아가자 이놈은 그냥 아주 펄쩍 뛰면서 반가워합니다. 아이고 형님, 대체 이게 몇 년 만이죠? 그동안 어찌 잘 보내셨습니까? 우즈밍은 아예 조퇴를 해버리고 바이보산을 데리고 집에 갔답니다. 그리고는 팔을 썩 거두고는 이 볶음 요리 몇 가지를 뚝딱 해놓습니다. 이어 바이보산과 이 따끈따끈한 술 한잔 하는 거죠. 어이 아우야, 너 한 달에 얼마씩 버니? 아, 네 형님, 저 월급이 500위엔입니다. 야, 고가지가 벌어갖고 밥은 먹고 다니겠니? 그러자 우즈밍은 바이보산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형님 뭔가 큰 건 있구나, 그게 뭔다, 라고 묻습니다. 역시 눈치 하나만은 백단이었죠. 야, 여기 면장사가 뭐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거래 금액이 어마어마하단데. 그러자 우즈밍은 신이 나서, 형님이 이 한마디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공을 위하여 먼저 한잔 하겠쇼, 하고는 그 따끈따끈한 고량주를 쭉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우즈밍은 아예 직장을 사직해버렸답니다. 바이보산을 얼마나 믿었으면 이랬을까요? 그 둘은 맨날 명장사를 알아본 다음에 이 목표물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신강은 너무나도 큰 땅덩어리였죠. 하지만 버스 같은 교통수단도 너무 적으니 이 이동하는데 매우 불편했답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고 보름이란 시간이 훌떡 지나버립니다. 야, 이 촌동네 이거 버스가 너무 적다야. 우리 오토바이나 하나 살까? 자, 형님의 그 생각 아주 기가 막혀. 근데 우리 돈이 없는데? 바이보사는 동생한테 편지를 써서 만위엔을 송금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새 오토바이를 한 대 구매하자 이 우즈밍이 촌놈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바이보산이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뒤에 앉아서 그냥 길거리 사람들 보고 손을 막 흔들어 댑니다. 하지만 또 그들이 생각 못했던 게 있었답니다. 면장사는 9월과 10월이 성수기이고 아직은 큰 금액이 뭐 오가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몇 개월이나 시간이 남았고 그냥 기다릴 수는 없었죠. 바이보사는 우즈밍한테 총 한 자루를 구해주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81-1 자동 소총을 보여주죠. 우즈밍아, 어떠야? 형이 저번에 군용을 습게 가야 챙긴 거다. 그러자 우즈밍은 그냥 입을 딱 벌리고는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형님. 명사수가 이런 총을 잡게 되면 대체 그 누가 당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즈밍은 총을 슬슬 만지면서 손을 뗄 줄을 몰라 합니다. 어때, 너도 이런 거 한 자루 챙겨줄까? 그 소리를 들은 우즈밍은 더더욱 신이 났죠.
이어 1997년 6월 5일 그 둘은 오토바이를 타고 부근에 이 군대들이 주둔한 곳으로 다니며 또 초이스를 합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는 한 보초병이 81-1 자동 소총을 밀고 있는 게 보였답니다. 그 바이보사님 거랑 똑같은 거였죠. 오케이, 오늘은 저걸로 하자. 그 둘은 주위에서 조용하게 숨어 기다립니다. 이어 밤 10시가 되자 바이보사는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우즈밍을 얻고 첫 작업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7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눌러주시고요. 다음 7회에서 또 짜이젠!